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김주원 사무관입니다. 식약처는 지방식약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오는 8월 20일부터 28일까지 학교 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 6천여 곳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 식중독예방 전국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은 초, 중, 고등학교 개학 초기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식중독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보관 행위, 조리 종사자 개인 위생 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 관리, 급식 시설 기구의 세척 소독 관리, 보존식 적정 보관 여부 등입니다. 식약처는 이번 신학기 합동점검이 개학 후 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도 학교 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급식 안전 관리에 보다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